안녕하세요. 편입 스터디 디자이너 연구맨입니다. 오늘은 편입을 해야 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 두 번째는 기회, 세 번째는 자기만족, 네 번째는 전략, 다섯 번째는 시간 절약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입니다. 미생에서 보면은 나는 부모님의 자존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세월이 흘러 40대부터 60대 드신 분들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 대학을 나왔더니 뭐 재산이 얼마니 그런 자랑 안 하시고 이제는 자식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관심사가 자식 자랑이죠. 초반에 두각을 드러내면은 그만큼 빨리 성장하겠지만 40대 60대 되면은 거의 비슷하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 사람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재산들이 동네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자식들의 대학이죠. 자식들의 대학이 관심사가 됩니다. 순인에는 뭐 성균관대를 갔느냐, 철인은 연세대를 갔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정말 부모님들끼리는 자식 대학, 자식 자랑 엄청 많이 하십니다. 편입을 성공하게 된다면 자아실현 측면에서 정말 좋겠지만,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부모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에게 큰 효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편입을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기회입니다. 저는 현재 출판사랑 계약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연고대를 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가 저한테 떨어질 거라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학교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유튜브 채널 이름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고려대학교 캠퍼스,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대기업들이 스카이 출신들을 데려가려고 리크루팅을 많이 하는데, 리크루팅 참석만 해도, 인터뷰만 잠깐 봐도 1차 서류 면제, 그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명문대 출신들은 쉽게 들어가겠죠. 취업을 했다고 쳐요. 블라인드 그런 걸로 취업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들어가다 보면은 학교 학벌 학파들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어디 대학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끌어주고 선배들이 이끌어주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승진, 재취업 그런 부분에서 선배들이 많이 도와줍니다. 아직까지 선배들이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문화 대한민국엔 허다합니다. 그런 기회를 부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면 정말 자랑스럽고 마음 편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편입을 해야 되는 이유, 자기만족입니다. 저는 수능에서 언어 영역을 5등급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리고 영어 수학은 그래도 2, 3등급에 들었는데 언어가 5등급이다 보니까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지랑 생윤했는데 언어를 안 보는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대를 들어갔죠. 교차지원으로. 그리고 수능을 다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언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를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편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나 친척들이 저의 대학교를 물어보면은 한 번에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게 조금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다니던 대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제 입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싫었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다니던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는 게 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학교, 명문대학교를 가자. 그냥 좋은 대학교를 가서 내 대학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을 가자 해서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니는 대학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그냥 서울 캠퍼스라고 하면 됩니다. 서울 캠퍼스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연세대학교, 그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평생 따라가는 학벌, 이렇게 해서 자기 만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작은 편입, 작은 성공, 이것이 제가 다른 것도 나중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전략입니다. 편입을 해야 되는 이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 한국지리, 두 번째로 생활과 윤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교차지원으로 공대를 갔고, 그리고 자퇴를 하고 학점은행제를 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실력 있는 경쟁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학사 편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우 멋진 선택이었고, 지금으로부터 3, 4일 전에
한 9월 21일 그 정도에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후배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역시나 학사 편입이 유리합니다. 저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학사 편입이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빨리 사람들이 생각을 못할 때 빨리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편입, 제가 수능 5등급이라고 했죠. 언어 5등급이라고 했는데 언어를 안 봐요. 수학, 영어, 과학을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이 된 거예요. 아주 전략적으로 저는 고대 편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20계단에서 30계단 높이 있는 대학을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수능으로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꿈도 절대 못 꾸는 성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 절약입니다. 편입은 우선 아시다시피 3학년부터 입학을 해가지고 그만큼 시간 절약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카이 기준으로 수능 합격과 편입 합격, 똑같은 학교 똑같은 과를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공부량은 수능보다 편입이 아마도 3분의 1에서 5분의 1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능하고 편입 둘 다 해봤잖아요. 근데 공부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능으로 그 정도 단계를 얻으려면은 엄청 옛날부터 차근차근 잘해야 돼요. 이렇게 공부량도 적고, 그리고 지금 취업이 나이가 엄청 스펙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대학교를 바꾸면서도 나이 어리게 취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편입에 대해서 제가 장점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단점도 말씀드리자면은, 편입을 하게 되면은 편입 차별을 당한다고 하죠. 취업이나 뭐 재학생들끼리. 재학생들은 제가 우선은 못 느꼈고, 취업 같은 경우에는 제 동기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같은 학번으로는 한양대 들어가는 친구는 뭐 현대자동차도 들어갔고, 제 동기들 변리사 되신 분 말고 대학원 가신 분들 말고 다 대기업 진출했습니다. 다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편입 차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더 이상 우리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연구맨이었습니다.